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7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기업이 참석하는 악취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송도 주민 대표들과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악취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송도 지역에 악취 포집기 12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송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악취 개선 모니터링 요원을 양성해 송도 악취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24시간 악취 대응반을 구성해 악취 감시 활동과 더불어 주민 민원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송도국제도시를 악취가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인천 송도해변 여름 대축제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송도 달빛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인천 송도해변 여름대축제는 수도권 시민의 대표 여름 휴양지였던 옛 송도 유원지 백사장의 추억과 낭만을 되살리고 도심에서 인천 섬및 해변의 매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천 지역 대표적 축제입니다. 송도 달빛공원 일대에 300제곱미터 규모의 인공 백사장과 그늘망, 비치 파라솔, 탁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물놀이 시설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용으로 나누어 학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어슬라이드와 데트, 인조잔디 등의 부대시설과 탈의 샤워시설은 물론 인근에는 텐트촌을 운영해 축제를 찾은 시민에게 도심 속 해변이 주는 낭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카누와 고무보트 등 해양 레저 체험, 인천의 섬과 해양 자원을 경험해 볼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등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 해돋이공원 음악분수광장에서 건강한 일자리와 착한 서비스를 나누는 2018 연수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수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특색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3개 업체가 참여해 기업 제품 홍보, 판매 및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연수구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체험비 전액을 송도 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기부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 연수구의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지난 24일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를 방문하며 소통 행정을 이어갔습니다. 유성계전, 유신정밀공업, 대화연료펌프, 이너트론, AP솔루션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수구의 역할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청취하겠다며 열린 행정을 통한 새롭게 시작하는 더불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을 마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수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수 구립 선악별빛 도서관이 27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선악 근린공원 내 위치한 선악별빛 도서관은 연수구에서 건립한 11번째 도서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름 12m 천체 투영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프로그램실, 열람실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구청장은 오늘 선악별빛 도서관 개관으로 그동안 문화생활에서 소외됐던 선악동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연수구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정보입니다.
연수 토요 문화마당을 개최합니다. 8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문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인디 뮤직데이라는 주제로 10cm, 은종, 오추 프로젝트가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무료로 열려있는 연수 토요 문화마당에서 여름밤의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가 2030 세대 미취업 여성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 여성이 해당하며 검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AB형 간염,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지원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냉방비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에어컨은 처음부터 강하게 틀어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자주 껐다 켰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차가운 물을 뿌리거나 그늘막을 설치해 실외기 온도를 낮추는 것도 에어컨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